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추천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목표가 소식도 있고요. 또 새롭게 라스트 찬스에 합류한 분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추천주 전문가의 이 추천주가 두 종목이나 오늘 나란히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제시됐던 효성 중공업입니다. 한 달 조금 넘게 보유를 했고요. 조용히 수익을 쌓아 올리더니 결국에는 목표가 도달 소식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6만 3천 원이었고요. 터치 나오면서 수익률 20%가량 됩니다. 이어서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유니드입니다. 유니드 10만 원선 아래에서 추천이 됐고요. 보유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3월 7일에 제시했던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1만 원 딱 터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익률 이 종목도 좋습니다. 15%가량 기록됐습니다.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현주입니다. 네, 요즘에 뿌려놓은 이 씨앗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두 종목 차례로 좀 리뷰를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효성중공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공업 부문의 마진 개선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작년 말서부터요. 그다음에 전력 부문의 해외 수주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 잔고 개선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이나 중동 수주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제품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요즘 확대로 전력기기가 이제 구조적 성장에 좀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상승세는 역시 국내 최초 원자력 발전소형 변압기를 이제 효성중공업이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주로 또 부각이 돼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목표가 한번 높이겠습니다. 7만 2천 원까지 높이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은 2차 목표가 7만 2천 원으로 잡았고요. 유니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유니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정책 수혜주죠. 지금 그런데 세계 1위의 이제 가성 칼륨 생산 기업인데요.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벨라루스 측에서 이제 염화칼륨 생산 및 수출 제한으로 마진 상승과 판가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산칼륨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올해 말 이제 중국의 공장을 추가 증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탄산칼륨 수요가 증가가 전망이 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사상 최고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표가 12만 8천 원까지 올리겠습니다. 12만 8천 원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좋은 종목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의 추천주는요, 매일 아침 8시 45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도달 종목 리뷰해봤고요. 라스트 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과 함께할 거예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주 동안 매일 아침을 챙겨 주셨는데 그때 제시해 주셨던 종목군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다시금 좀 모셔봤습니다. 앞으로도 종가 베팅을 할 만한 종목군들 알려주실 텐데요. 뭐 한신기계라든지 굉장히 수익 많이 낸 종목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K사인에 대한 리뷰부터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지난 2월 22일에 제시가 됐었는데 오늘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2,700원 터치가 나와 고요. 그 이상으로 오름세 나타내면서 수익률 13% 정도 좋습니다. 향후의 전략 알려주시죠. 네, 일단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이제 DB 암호화학 제품을 이제 공급 중인, 현재 이제 국내 이 암호화 제품 이제 군에서는 이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을 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가장 이 노렸던 어떤 노림수가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상용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CBDC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러시아향 이 스위프트 제재가 들어갔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경제 전쟁에 대해서
이 위험성을 깨닫고 어느 정도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어느 정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가상화폐로 이제 러시아에서 시도를 했었잖아요. 때문에 이 CBDC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꾸준하게 발전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중국이 계속해서 이 위안화에 대해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이 디지털 달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물론 이제 현재 중국이 선제적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먼저 뛰어들었고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나라들보다도 많이 앞서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CBDC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떻게 조금 적용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CBDC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SI는 CBDC뿐만 아니라 보안주로도 이제 같이 이제 엮이는 종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4차 산업의 이 메타버스 혹은 뭐 반도체, 통신 등등 전체적인 모든 4차 산업 분야의 보안은 필수적인 산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연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도달을 성공은 했으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 2차 목표가 2,900원 설정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점차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K사인 꼼꼼하게 전략 주셨어요. 지금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 2,900원까지 그리고 신규 접근은 좀 눌리면 접근을 해보자 이런 의견 주시네요. 오늘 라스트 찬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TSE라는 종목으로 이제 라스트 찬스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투자 포인트는요? 네. 네, 지금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죠. 뭐 정책주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형 성장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잘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한 종목은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은 계속해서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을 폭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만의 뭐 TSMC 그다음 미국의 인텔 등등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TSE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꼽히는 반도체 소켓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뭐 TSE뿐만 아니라 리노공업, ISC 등등 이제 같이 반도체 소켓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TSE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브카드, 낸드 플래시 부문으로 이제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글로벌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이 프로브카드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켓 쪽으로는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전년 대비 올해 성장률이 50% 이상 더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이 소켓 대표주 종목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시장 하락분을 더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가격적으로 가장 이제 매력도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예상 컨센으로는 앞으로 지금 주가 대비 대략 한 두 배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주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반도체 프로브카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소켓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 퀄컴 드래곤 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이제 이쪽에다가 아무래도 이 조금 집중을 하고 있다. 조금 더 이제 고수익적인 부분을 이제 좀 내려고 이제 업사이드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TSE는 올해에도 충분히 이제 좋은 이제 실적과 어떤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TS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이 많이 떨어진 구간에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여전히
고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도를 크게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TSD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술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은 8천억 정도로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현재 시가총액은 6천억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적정 시가총액은 1조 이상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점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충분히 6만 5천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무난하게 반등이 잘 나와줄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부터 차근차근히 모아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8만 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5만 4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이 나와줄 만한 그러한 종목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손절가 5만 2천 원으로 나가는데 정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5만 4천 원 맞나요? 아, 손절가 다시 한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5만 4천 원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함께한 김영일 전문가는요, 잠시 후 4시 유튜브에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